자, 그러면 세션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번 포트나이트 모바일에서의 넓은 지형 제작과 큰숲 렌더링하기 위한 폴리지 처리 기법 세션을 맡게 된 에픽게임즈 코리아 최용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그 다음에 네, 지금 보고 계시는 거는 이번 세션에서 소개해 드릴 목차인데요. 저희가 포트나이트 배틀로얄을 만들면서 겪었던 최적화 방법이라든지 그 다음에 배경을 만들 때 사용했던 기법들 이런 것들을 좀 소개를 하려고 이렇게 목차를 준비를 했고요. 뭐 랜드스케이프부터 시작해서 월드 컴포지션 그 다음에 뭐 폴리지 최적화하는 거, 그 다음에 이번 세션에서 하이라이트죠. 임포스터 만드는 거 HLOD랑 그 다음에 최적화 팁 이런 순서대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포트나이트 배틀로얄 게임은 PC, 맥, 그리고 엑스박스, 그 다음에 플레이스테이션 4, 그 다음에 모바일까지 이렇게 크로스 플랫폼을 지원하는 게임이에요. 그래서 지금 보고 계시는 장면은 모바일에서 플레이된 장면을 지금 시청하고 계시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크로스 플랫폼 게임이다 보니까 뭐 콘솔이든 PC든 모바일이든 모두 다 같은 유저들이 디바이스는 플랫폼은 다르지만 같은 환경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콘솔이나 PC는 상관없지만 모바일 같은 경우는 똑같은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 많은 최적화 작업을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그 작업을 진행한 과정들을 제가 똑같이 한번 따라해봤습니다. 그래서 포트나이트 레벨을 보여드리는 건 아니지만 제가 똑같이 따라해봤어요. 네. 뭐 짝퉁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이걸 하면서 겪었던 거를 한번 소개를 해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소개시켜드릴 거는 랜드스케이프인데요. 저희 포트나이트 배틀로얄도 지형을 랜드스케이프를 이용해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랜드스케이프 만드는 과정들을 좀 소개를 해보자면 그래서 먼저 처음에 짚고 넘어가는 게 이 랜드스케이프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지금 준비를 했는데요. 이 랜드스케이프는 저희 언리얼 엔진 4에서 제공하고 있는 지형 제작 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한번 볼까요? 지금 보면 이게 랜드스케이프로 만들어진 지형인데요. 랜드스케이프는 이쪽에 모드에 가보시면 랜드스케이프라는 탭이 있습니다. 이걸 눌러주시면 지금 해상도가 제 모니터가 너무 작게 보여가지고 네, 그래서 어쨌든 조각을 눌러 조각이랑 관리랑 칠하기 이 세 가지 모드가 있는데 조각이라는 이 툴을 이용해서 랜드스케이프를 편집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편집을 하고 형태를 바꾼 다음에 칠하기에 가서 이 레이어라는 게 있어요. 그 레이어라는 게 있어서 이 레이어로 랜드스케이프에 매핑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브러쉬로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지울 거면 이렇게 지우고 이런 식으로 수작업으로 진행을 하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하이트맵이라든지 웨이트맵 같은 걸 만들어서 임포트하거나 익스포트 하셔서 작업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형 제작하는 좋은 툴이 있다는 걸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보고 계시는 건 이제 포트나이트 배틀로얄의 랜드스케이프예요. 그래서 보시면 약간 카툰 스타일로 이렇게 러프하게 이렇게 만들어진 거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랜드스케이프를 만들 때 제가 아까 뭐 손으로 하는 수작업을 할 수도 있지만 하이트맵이라든지 웨이트맵으로 작업을 할 수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걸 제가 하이트맵이랑 웨이트맵을 이런 식으로 가지고 와서 작업을 한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작업을 했고요. 랜드스케이프를 만들면서 그래서 이제 랜드스케이프 워크플로우를 보게 되면 저 같은 경우는 랜드스케이프랑 월드 컴포지션이라는 걸 썼어요. 그래서 이따가 월드 컴포지션도 좀 설명을 드릴 건데 이 월드 컴포지션을 써서 큰 월드를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월드머신이라는 툴을 이용해서 하이트맵, 웨이트맵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랜드스케이프로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작업을 진행을 했고요. 자, 그리고 지금 보고 계신 건 이제 아까 제가 설명드리는 레이어라는 개념인데요. 이 레이어는 랜드스케이프 지형을 모델링을 만들고 하이트맵을 가지고 오고 거기에다 색칠을 할 때 어떻게 할 건지 레이어링 나눠서 작업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기능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번 테스트 맵을 만들면서 이렇게 레이어 3개를 사용을 했고요. 그리고 맵이 카툰풍이다 보니까 약간
거기에 맞춰서 뭐 러프니스나 스페큘러나 노멀이나 이런 것들은 최대한 사용하지는 않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보고 계시는 게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머트리얼인데 이걸 한번 네 제가 만든 맵이 이건데요. 네 지금 보신 것처럼 이렇게 나무를 굉장히 많이 심었죠. 이게 모바일에서 잘 돌아가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랜드스케이프에 머트리얼을 열어보면 네 이런 식으로 노드 기반 베이스로 머트리얼을 만들 수 있게 되어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머티리얼 에디터로 랜드스케이프의 이런 질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표현을 했고요. 자, 그리고 참고로 ES3.1에서는 특히 이제 뭐 불칸에서는 텍스처 샘플러가 16개까지 지원된다는 걸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서 넣었는데요. 그 이제 모바일 개발을 하다 보면은 디바이스에 디플로이를 해가지고 결과물을 확인을 하는데 레벨 작업 하시는 분들이 이 프리뷰 렌더링 레벨에서 ES2Tone은 iOS나 뭐 iOS 메탈이죠. 그다음 불칸이나 이런 것들을 네, 프리뷰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프리뷰 렌더링 레벨에서 고사양 뭐 모바일이라든지 이런 거 세팅을 해주시면 에디터에서 모바일 환경이라 최대한 급산 환경으로 작업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잘 이용해서 작업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랜드스케이프를 완성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작업을 했고요. 자, 그래서 이제 랜드스케이프 만든 거를 최적화 작업을 진행을 해야 되잖아요. 이 최적화 작업을 진행한 거를 과정을 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랜드스케이프 최적화하는 방법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제가 제일 먼저 한 거는 바로 이 컴포넌트 사이즈를 조정을 한 거였어요. 그래서 랜드스케이프로 최초에 만들면 이런 식으로 버텍스 수가 엄청나게 많죠. 근데 이거를 처음에 만들 때부터 세팅할 수도 있는데 저는 중간에 변형을 했어요. 좀 더 최적화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컴포넌트 사이즈를 조정을 해서 트라이앵글스로 좀 줄였고요. 그 다음에 이 컴포넌트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 개가 지금 랜드스케이프가 크기 때문에 이거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올라가서 보면은 랜드스케이프가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근데 이 안에는 또 컴포넌트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컴포넌트 사이즈를 조절을 해가지고 버텍스 사이즈를 최소화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최적화를 진행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LOD인데요. 지금 4.19 버전에 업데이트된 내용인데 Subsection Min Component Screen Size라고 해가지고 LOD 처리하는 방식이 4.19부터 바뀌었습니다. 뭐 언리얼 엔진을 많이 쓰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예전에 뭐 컬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디스턴스 기반으로 처리를 됐는데 그게 이제 엔진 업데이트가 계속되면서 대부분이 다 스크린 사이즈로 이렇게 변형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4.19에서 바뀐 부분이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화면 크기에 맞춰서 랜드스케이프 LOD를 처리를 해줍니다. 그리고 지금 아직 발표가 안 됐는데 4.20에 추가될 내용인데요. 소프트웨어 오클루전 쿼리를 위해서 오클러드 생성하는 기능을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4.20을 나중에 받으시면 여기가 이렇게 추가가 돼서 뒤에 제가 가서 설명을 드릴 건데 저희 언리얼 엔진에서 제공하는 오클루전 쿼리가 세 가지 모델이 있어요. 그래서 그 세 가지 모델을 뒤에 가서 또 설명을 자세하게 드릴게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입니다. 만들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LOD 분포 맨 마지막에 있는 거죠. 이 LOD 분포를 설정을 해서 랜드스케이프 LOD 세부 분포를 조절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게 안 돼 있을 때와 돼 있을 때의 차이가 이렇게 확연하게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해서 카메라가 보이는 바로 앞에 있는 부분하고 그러지 않는 LOD들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설정할 건지에 대해서 세팅을 바꾼 게 최적화 작업을 좀 진행을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서 넣습니다. 랜드스케이프 또 뿐만 아니라 뭐 다른 스태틱 매치도 마찬가지인데요. 최적화 뷰 모드에 가보시면 뷰포트에 가보시면 LOD 배색이라는 기능이 추가가 됐어요. 그래서 LOD가 어떤 식으로 바뀌고 있는지 이렇게 시각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래서 보시는데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베이크 그래스 투 랜드스케이프라는 기능이 있는데요. 이거를 사용했는데 이게 뭐냐면은 뒤에 가서 월드 컴포지션이라는 걸 설명을 드릴 건데 월드 컴포지션을 만들고 뒤에 있는 메시들이 그 랜드스케이프들을 메시로 바꾸는 작업을 할 거예요. 이따가 할 건데 그때 카이트 데모 데이터 열어보신 분들은 아실 수도 있는데 랜드스케이프가
멀리 있는 것들은 폴리시나 그레스 같은 것들 그릴 수가 없잖아요. 그럼 너무 부하가 심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베이크 해주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옵션이 있어요. 여기 폴리지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랜드스케이프 그라스라고 해서 이따 또 뒤에서 설명을 드릴 건데 이거를 체크를 해주시고 프록시 LOD 메시를 만드시면 거기에 멀리 있는 이렇게 랜드스케이프 스태틱 메시, 프록시 LOD 메시에서 그라스가 이렇게 베이크가 돼요. 그래서 뭔가 있는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게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진행한 게 바로 이제 다들 많이 아시죠? 커스터마이즈 UV라고 해서 모바일 디바이스에서는 픽셀 쉐이더 렌더링 하는데 처리하는데 부하가 되게 심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버텍스 쉐이더로 바꿔주는 이 기능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작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포트나이트 레벨을 보면은 보통 생각하기 쉬운 게 모바일 버전은 따로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포트나이트 같은 경우는 PC, 콘솔, 모바일 모든 게 다 같은 레벨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머티리얼을 모바일에서 넣기 위해서 최적화 작업을 진행을 했는데요. 특히 이제 맵이 2.0으로 이제 바뀌면서 바이오매스가 이제 레이어가 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게 이제 8개로 확대가 됐어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지금 원래 4개인가 밖에 사용을 하고 있지 않았었는데 4개, 8개로 확장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모바일에 넣기에는 부담이 됐었던 거죠. 그게 왜 그러냐면 4.19 버전에는 UE4 모바일 터레인 레이어를 3개까지밖에 사용할 수가 없었거든요. 근데 다행히도 이 모바일 렌더러가 업데이트가 되어가지고 레이어를 최대 4개까지 쓸 수 있게 바뀌었습니다. 근데 이 4개로도 다 표현을 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 8개니까. 그래서 이걸 어떤 작업을 했냐면 포트나이트에서 합치는 작업을 했어요. 그래서 보시면 뭐 커스텀 매크로 데이터와 함께 모든 바이오매스 레이어를 하나로 텍스처로 캡처하기 위한 블루프린트 툴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저 이미지 보면 포레스트가 있고 여러 가지 지금 텍스처들이 있잖아요. 이 텍스처들을 이거 하나에다 합친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최대 4개까지 레이어. 지금 합친 이미지가 여기 지금 보이죠? 그래서 원래 3개의 그레스 바이오매스 그래프, 그레스 텍스처가 서로 다 각자 이렇게 다 다르게 있었는데 이거를 텍스처를 합치기 위해서 가장 낮은 밈 레벨에서 색을 추출을 해가지고 매크로 텍스처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합치는 작업을 진행을 했고요. 그 다음에 또 모바일에서는 다들 아시겠지만 뭐 하드웨어 상황 때문에 또 그렇긴 하지만 펜시 블렌딩이라든지 엑스트라 클리프 텍스처라고 해서 텍스처 이제 뭐 절벽 텍스처 이제 표현하는 부분들이 이런 게 조금 빠진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해서 최적화 진행을 했고요. 자 그리고 이제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데 퀄리티 스위치하고 그다음에 퓨처 레벨 스위치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퀄리티 스위치에 디폴트, 로우, 하이, 미디엄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디바이스, 그러니까 플랫폼이 이렇게 고사양, 막 콘솔이라든지 PC 같은 경우에서는 이렇게 뭐 높은 스펙의 그런 머티리얼 쉐이더나 이런 걸 사용할 수 있게끔 세팅을 하고요. 말 그대로 스위치예요. 저사양에서는 낮은 사양의 쉐이더를 사용해라 이런 식으로 해서 세팅을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피처 레벨 스위치에서 보면은 ES2, ES3, 뭐 SM4, 5 쉐이더 모델이 이렇게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나눠가지고 나중에 디플로이에 패킹할 때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세팅을 해주는 겁니다. 자동으로. 그래서 랜드스케이프 머티리얼 만드실 때 이런 식으로 사용을 했고요. 자, 그래서 이제 좀 번외편이긴 한데 월드 컴포지션이라는 툴이 있습니다. 이걸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서 내용을 넣었고요. 이 월드 컴포지션이라는 게 뭐냐면은 대규모 월드 관리를 단순화하고 제작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디자인 툴입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는 MMORPG를 주로 많이 만드시잖아요. 근데 MMORPG를 만들 때 굉장히 큰 월드를 만드는데 그 월드를 만들 때 보면은 이 지형 데이터를 모두 다 들고 있으면 메모리가 굉장히 부담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해소하기 위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만든 툴입니다. 저희 에픽게임즈 코리아에서 만든 기능이고요. 이거는 이제 뭐 다들 예상하셨겠지만 거리 기반으로 레벨 스트리밍 처리를 순차적으로 해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월드 컴포지션을 사용하시려면 그 월드 인포에 가보시면 이게 enable world composition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를 체크를 해주시면 이걸 사용하실 수가 있는데 한번 볼까요? 이렇게 월드에 가보시면 여기 월드 세팅에 여기 있죠. 예, 월드 컴포지션을 사용하겠다 이렇게 체크를 합니다. 그러면 체크를 하면은 이렇게 월드 컴포지션이 이렇게 떠요. 인터페이스가 뜨는데 이거는 PPT를 보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기본 인터페이스는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그래서 서브레벨, 그 다음에 레벨 디테일, 그 다음에 월드 컴포지션 작업 뷰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이 월드 컴포지션이 하는 일들이 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하이라이트죠. 네. 뭐 레이어 기능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레이어를 만들 수가 있는데 이 레이어를 만들어서 자기가 만든 랜드스케이프를 할당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스트리밍 거리를 세팅할 수가 있는데 이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월드 컴포지션에 보면 랜드스케이프가 제가 만든 타일링이 이렇게 들어와 있죠. 얘를 레이어를 하나 만듭니다. 그래서 레이어를 하나 만들게요. 내 거라고 하고 스트리밍 거리를 한 8만으로 할까요? 이렇게 해서 생성을 합니다. 그러면 내 거라는 레이어가 하나 생겼죠? 이 레이어에다가 제가 여기다가 스트리밍 처리를 할 이 거리에 스트리밍 할 수 있는 레벨을 선택을 하고 마우스 오른쪽을 누르면 레이어의 할당이라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내 거에다가 넣어주시면 이 내 거에 가보면 이게 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세팅되어 있어요. 네,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이런 식으로 월드 컴포지션이라는 걸 사용하시면은 지금 아까 제가 설명드린 대로 이렇게 세팅을 아이고 왜 이렇게 나오지? 한 장이 빠졌네요. 네, 어쨌든 다음에 있나 보네. 네. 월드 컴포지션 기능 중에서 또 하나 장점 중에 하나인데 이게 뭐냐면 터레인 프록시 LOD 메시를 생성해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제가 아까 설명드렸었잖아요. 거리 기반으로 디스턴스 기반으로 해서 이 스트리밍 처리를 해주는데 랜드스케이프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멀리 있는 것들이 다 랜드스케이프로 처리하면은 부하가 심하겠죠. 그래서 아까 그 레이어에다가 이 랜드스케이프 거리를 디스턴스를 세팅을 해주고 프록시 LOD를 만들면 이렇게 뒤에 있는 것들은 그냥 스태틱 메시로 변환을 해줍니다. 그래서 멀리 있는 것들은 스태틱 메시로 그냥 처리를 해줘요. 그래서 랜드스케이프가 기본적으로 하는 LOD 처리해주는 계산하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 전혀 하지 않아요. 그래서 멀리 있는 것들을 이렇게 최적화할 수 있고요. 이것도 데이터를 한번 보면은 한번 볼까요? 맵에 가보시면 네, 이런 식으로 랜드스케이프에 맞춰서 머티리얼, 텍스처, 뭐 노멀 맵 이거 만드는데 옵션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선택을 하시고 이쪽에 보시면 뭐 오클루전부터 시작해서 오파시티 맵이라든지 이런 거 다 베이크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베이크를 해서 열어보면 랜드스케이프를 이런 식으로 스태틱 메쉬로 베이크를 해줘요. 지금 이게 스태틱 메쉬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해줘서 굉장히 좋은 툴이라는 걸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자 이제 그 다음으로 이제 폴리지 최적화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저희 포트나이트에서 폴리지를 어떤 식으로 만들었는지 좀 찾아봤는데 네, 그 전에 네, 저희 언리얼 엔진 4에서는 폴리지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뭐가 있냐면은 첫 번째로 이제 폴리지 페인트 툴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폴리지 페인트 툴을 이용해서 자기가 원하는 지역에다가 자기가 그리는 그 페인트 한 툴에다 맞춰서 폴리지가 생성되게 하는 기능이 있고요. 그 다음에 프로시저얼 폴리지라고 해서 프로시저얼 폴리지 볼륨을 레벨에 배치해서 그 볼륨 안에 폴리지를 프로시저럴하게 배치를 하겠다 할 수 있는 프로시저얼 폴리지라는 툴이 있고요. 그 다음으로 랜드스케이프 그래스 툴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뭐냐면 랜드스케이프 레이어에다가 폴리지를 렌더링을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게 세 가지가 있고요. 포트나이트에서는 그 중에서 랜드스케이프 그래스라는 툴을 이용해서 폴리지를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따라해봤어요. 이렇게 따라해봤는데 이걸 어떻게 만드느냐? 먼저 폴리지 스태틱 메시를 준비를 합니다.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준비를 하고요. 이거를 랜드스케이프 그래스 타입이라는 게 있어요. 이걸 만들고 랜드스케이프 머티리얼에다 이거를 세팅을 해주는데 어떻게 되었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 지금 폴리지 만들었죠? 모델링 만든 거를 닫을게요. 만든 거를 여기 보시면 랜드스케이프 그래스 타입이라는 게 있어요. 이걸 더블 클릭해서 열어보시면 이런 식으로 랜드스케이프 그래스에 사용된 메시를 적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만든 걸 여기다 적용을 하고 얘를 어떤 식으로 레벨을 배치할 건지 이렇게 쭉 세팅을 합니다. 그리고 랜드스케이프 머티리얼로 가서 열어서 밑에 가보면은 예, 그래스라는 게 있어요. 이걸 세팅을 해서 여기다가 제가 아까 만든 랜드스케이프
네, 여기 보시면 그래스 타입이라는 게 있죠. 이걸 여기다 넣어주시고 세팅을 하면은 그 랜드스케이프 아까 풀 있잖아요. 그 풀이 여기에 자동으로 이렇게 생겨요. 그래서 그 랜드스케이프 툴을 이용해서 한번 편집을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데 여기다가 풀 텍스처를 그려주면 풀이 자동으로 생겨요. 이렇게 되게 편리하죠. 이렇게 하면은 풀이 자동으로 생깁니다. 이런 식으로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편리한 툴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 랜드스케이프 아니 이거 그 폴리지 그 머티리얼을 보게 되면 그레스 머티리얼을 보게 되면 포트나이트에서는 이런 식으로 만들었더라고요. 근데 사실 실제로는 더 이거보다 노드가 복잡했고요. 왜 그랬냐면 뭐 퀄리티 스위치를 달아가지고 뭐 콘솔이라든지 PC에서는 어떻게 처리할 건지 그다음에 모바일에서는 어떻게 처리할 건지 이렇게 다 쭉 나눠져 있었는데 그 중에서 제가 네, 모바일에서 사용한 것만 이렇게 쭉 빼왔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폴리지가 처리가 되어 있고요. 이런 식으로 노드를 만드시게 되면 폴리지가 혹시 포트나이트 해보신 분들 계신가요? 네, 포트나이트를 해보시면은 폴리지가 랜드스케이프에 되게 잘 붙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되게 아주 자연스럽게 잘 붙어 있거든요. 지금도 보시면 그림자랑 이제 밝은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되게 자연스럽게 잘 붙어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은 그 폴리지 그러니까 베이스 컬러 텍스처를 사용하는 거를 폴리지 텍스처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랜드스케이프의 기본 아까 풀 있잖아요. 그 풀 텍스처를 기본 베이스 컬러 텍스처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그 값을 가져다가 폴리지를 처리를 했기 때문에 저런 식으로 풀이 되게 자연스럽게 잘 붙은 거예요. 랜드스케이프 그 폴리 그 텍스처에 되게 잘 붙었죠. 보면 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폴리지 이제 최적화하는 부분을 좀 알아볼 건데요. 이제 저희 포트나이트에서는 어떤 것들을 했냐면은 뭐 다들 아시는 부분들이 것 같긴 한데 네, 먼저 컬 디스턴스를 세팅을 해서 거리 멀리 있는 것들은 뭐 렌더링 하지 않게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했고요. 그다음에 밀도 스케일 조절을 해서 모바일에서는 PC보다 좀 더 덜 그리게끔 네, 세팅을 했고요. 그다음에 당연히 LOD 세팅을 했고 그다음에 오버드로우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메시지를 좀 조정했습니다. 그리고 버텍스 쉐이더에 있는 회전과 풀이 흔들린다거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다 제거를 했고요. 그리고 모바일에서는 뭐 기본적으로 버텍스 쉐이더를 예, 사용을 하지는 않았어요. 예, 노아가 좀 저사양 그 모바일 디바이스에서는 네, 그렇게 되었고요. 그래서 컬 디스턴스 세팅인데 이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랜드스케이프 그레스 타입을 열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 예, 스타트 컬 디스턴스하고 엔드 컬 디스턴스라는 게 있는데 이 컬 디스턴스 값을 조정을 하면은 값이 안 나오죠. 근데 이거를 만 정도 하면은 만 정도 거리에 예, 지금 그레스가 그려지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3만 정도 하면 뒤에 이렇게 걸 그려지는 거 보이죠? 네, 잘 보이시나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이런 식으로 예, 컬 디스턴스를 세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예, 그레스 덴시티라고 해서 이제 그 레벨에 그레스가 어느 정도 레벨에 그러니까 밀도로 렌더링하게 할 건지 세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레스 덴시티에 보시면 0으로 하면 아예 없고요. 이런 식으로 예, 덴시티 값을 올려서 예, 그 좀 저사양에서는 좀 더 낮게끔 낮은 밀도로 처리되게끔 예, 이런 식으로 해서 최적화 진행을 좀 했고요. 그 다음에 폴리지에는 LOD 메시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트라이앵글이 원래 이제 500개 정도 됐었던 거를 어느 정도 일정 거리에 되면은 트라이앵글이 100개 정도 다운이 100개 정도로 다운이 되게끔 해서 죄송합니다. 정도로 해서 네. 예, LOD 세팅을 해서 예, 좀 최적화 진행을 좀 했고요. 네, 버텍스 렌더링 하는 거 좀 부하를 좀 줄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폴리지 오버드로우죠. 예, 가장 뭐 그렇죠. 어떤 게임이든 다 그렇죠. 뭐 오버드로우 되는 거, 알파가 오버드로우 되는 거 현상을 줄이기 위해서 노력을 좀 했습니다. 예, 작업 진행하기 전이고요. 작업을 하고 난 후가 이런 식으로 이제 오버드로우를 줄였는데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네, 이제 이거를 보시면 이렇게. 네, 이런 식으로 지금 오버드로우가 줄어든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렇죠? 네. 어떻게 작업을 했냐면은
원래는 이제 보통 폴리즈 만들 때 막 그냥 이런 식으로 막 대충 만들 수도 있긴 한데 이렇게 하면은 오버드로 많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메쉬를 이런 식으로 그 실루엣에 맞춰서 컷아웃을 잘라줍니다. 이런 식으로 만드는데 이런 식으로 만들었다는 얘기죠. 이런 잘라서 그리고 이제 이렇게 만든 거를 이제 쉐이더로 좀 최적화를 작업을 해야 되는데 인스트럭션 값을 좀 줄여주는 작업을 했는데 하기 전과 후인데요. 뭐 이거는 오버드로우 현상도 있긴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좀 소개를 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 언리엔진 4.2가 이제 업데이트 되면서 들어갈 기능이에요. 근데 아직 외부에 공개는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모바일 통계 기능이 원래 머티리얼 에디터에 보면은 있었는데 그게 정확하지 않았어요. 모바일하고 디바이스에서 되는 거랑 근데 그거를 모바일 디바이스에서 보여지는 것과 엔진에서 보는 거를 이제 최대한 흡사하게 했고요. 그 다음에 ES3.1부터 시작해서 ES2.2, 2.0 이런 식으로 불칸 어떤 식으로 인스트럭션 값을 먹고 있는지 이렇게 보여주는 모바일 통계 기능이 추가가 될 예정입니다. 4.20 이거를 이제 포트나이트 배틀로얄 모바일 버전 만들면서 같이 추가된 기능이에요. 그래서 이런 게 곧 들어갈 거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건 개인적인 건데 제가 예전부터 되게 궁금했었던 거예요. iOS에서는 블렌드 모드가 마스크드보다 트랜슬루션시가 빠르다고 어디서 들었거든요. 저희 문서에도 있었던 것 같기도 한데 아무튼 그래서 이거를 이번에 하면서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진짜 테스트를 해서 디플로이해서 디바이스에서 보니까 실제 초당 2ms 정도가 빨라졌어요. 그래서 저 개인적인 경우예요. 그래서 이거는 뭐 경우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다를 수도 있는데 나중에 최적화 진행을 하시다가 되다 더 줄이고 싶은데 정말 그럴 때 마지막에 한번 시도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제 그 다음으로 자 이번 세션의 하이라이트죠. 옥타이드럴 임포스터 앤 HLOD입니다. 임포스터 만드는 거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은 보시면 포트나이트는 다들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배틀로얄 장르 게임이라서 이렇게 버스를 타고 가다가 이렇게 뛰어내려요. 뛰어내려서 이제 맵에 자기 원하는 위치로 뛰어내리는데 그 상공에서 보게 되면 무수히 많은 이런 나무들이 렌더링을 돼야 돼요. 근데 뭐 PC나 콘솔은 상관없겠지만 모바일 디바이스에서는 굉장한 부담이 되죠. 그죠? 이거를 이런 퍼포먼스를 많이 먹는 것들을 줄이기 위해서 제가 옥타이드럴 임포스터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임포스터라는 건 원래 있긴 있었는데 또 새로 업데이트 한 거예요. 새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만든 샘플 맵도 이렇게 보면은 나무가 744그루가 이렇게 레벨에 배치되어 있어요. 그래서 폴리카운트가 이게 임포스터를 쓰기 전에 한 200만 개 정도 됐었어요. 그래서 좀 말도 안 되게 많았었는데 이거를 아이고 큰일 날 뻔했다. 네. 이거를 보시게 되면 제가 레벨에다 이렇게 막 박았어요. 네. 모바일에서 잘 된다고 하니까 저희 엔지니어들을 믿고 한번 이렇게 막 배치를 했어요. 근데 이게 200만 개가 넘은 상태였어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최적화하는 걸 임포스터로 사용했는데요. 그래서 임포스터라는 게 있는데 아시는 분들은 정보가 빠르신 분들은 다들 받아서 해보셨을 것 같은데 그 임포스터를 만들어줄 수 있는 임포스터 베이커라는 거를 저희 그 테크니컬 아티스트 분이 만들어서 배포를 했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임포스터 베이커가 그래서 뭐냐? 그래서 오픈 필드에서 자연물 렌더링 처리하는데 부하를 줄이기 위해서 에픽게임즈에서 만든 이 플러그인입니다. 그래서 저희 본사 테크니컬 아티스트인 라이언 브룩스라는 친구가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만들었고요. 혹시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넣었는데요. 이 임포스터 베이커는 GitHub에 가보시면 여기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걸 받아서 플러그인을 설치를 하시면 되는데 그래서 설치를 어떻게 하느냐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제가 친절하게 넣습니다. 자, 먼저 프로젝트가 자기가 만든 프로젝트에 보면은 플러그인스라는 폴더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 플러그인 폴더를 만들어 줍니다. 그런 다음에 그 플러그인 안에다가 폴더 안에다가 임포스터 베이커 받으신 거를 zip 파일을 압축을 풀어서 이름을 여기 보면 뒤에 언더바 뭐라고 이렇게 써 있을 텐데 임포스터 베이커라고 바꿔 줍니다. 그런 다음에 그 프로젝트에 가 보시면 프로젝트 파일이라는 게 있죠. 이걸 마우스 오른쪽 키를 누르셔가지고 비주얼 스튜디오가 깔려 있어야 돼요. 근데 뭐 아티스트 분이 혹시 비주얼 스튜디오가 없으시면 프로그래머분한테 부탁을 하셔가지고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제너레이터 비주얼 스튜디오 프로젝트 파일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걸 눌러가지고 빌드를 하시게 되면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이렇게 비주얼 스튜디오 파일이 생기죠. 그래서 여기서 빌드를 해줍니다. 그러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에디터에 가보시면 플러그인스라는 데가 있어요. 플러그인을 관리해주는 툴이 있는데 여기에 가보시면 임포스터 베이커라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켜질 거예요. 그러면 이걸 켜주시고 컨텐츠 브라우저에 가서 보면 플러그인 컨텐츠 표시라는 게 있어요. 이걸 눌러서 보시면 임포스터 베이커를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것도 말로만 하긴 그러니까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임포스터 베이커라는 건데 이쪽에 편집에 가보시면 플러그인스라는 게 있습니다. 빌드를 해서 깔게 되면 이게 맨 밑에 가보시면 임포스터 베이커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플러그인을 켜주시고요. 그런 다음에 컨텐츠 브라우저에 가보시면 여기 이쪽에 뷰 옵션에 가서 여기 보시면 플러그인 컨텐츠 표시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게 꺼져 있으면 안 보일 거고요. 키면은 임포스터 베이커라는 컨텐츠가 생깁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임포스터를 만들기 위해서 만들어져 있는 필요한 요소들이 이렇게 컨텐츠들이 쭉 나오게 돼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사용하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임포스터 베이커란 뭐냐? 네, 쉽게 말해서 좀 더 진화된 빌보드 형태입니다. 그래서 빌보드는 다들 아시죠? 좋은 거. 근데 기존의 빌보드가 이제 카메라에 맞춰서 메시만 이렇게 회전을 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따라다니면서. 근데 임포스터는 그거에 좀 더 진화해서 이 메시가 카메라 보는 각도에 따라서 회전을 하고 그 안에 들어있는 텍처까지 회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지금 이게 지금 임포스터로 만든 건데요. 네, 지금 좀 기다리면 나오죠? 이거는 실제 메시고 얘는 임포스터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실제 얘는 빌보드입니다. 빌보드인데 돌리는 각도에 따라서 메시의 이런 깊이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오죠? 네, 이런 것들을 만들 수 있게 해주는 게 바로 이 임포스터 베이커인데요. 네. 네. 그래서 이 임포스터는 다양한 각도에서 대상을 캡처해가지고 각 뷰를 아틀라스인 텍스처로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보시면 뭐 폴리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버텍스 단위로 해서 이 지금 보면은 임포스터 이 메시 위에다가 카메라를 설치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배치를 해주잖아요. 이 각도대로 다 캡처를 해가지고 이 값을 아틀라스인 텍스처로 만들어서 저장을 합니다. 그래서 정팔면체하고 반팔면체로 사용해서 매핑을 처리를 해주고요. 그리고 이걸 좀 이해를 돕기 좀 위해서 이미지를 넣었는데 왼쪽에 있는 게 보이는 게 반팔면체 그리고 오른쪽에 보이는 게 정팔면체입니다. 이렇게 매핑된 거를 이렇게 아틀라스 텍스처로 만든 거를 반팔면체라든지 이렇게 메시로 만들어서 베이커를 이런 식으로 해서 렌더링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보는 각도마다 이렇게 그 나무가 자연스럽게 블렌딩되는 거 보실 수가 있는데요. 뒤에 가서 한번 만드는 거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임포스터 베이커는 이게 네 가지 형태로 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그 임포스터 베이커라는 맵이 있어요. 블루프린트로도 되어 있긴 하는데 이 맵이 있는데 이 맵을 열어서 보면은 임포스터를 선택하면 임포스터에 대한 디테일 패널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임포스터 할 수 있는 일들이 여러 가지가 있고요. 이렇게 만든 거를 임포스터 만든 거를 컷아웃 포인터라는 게 있습니다. 컷아웃 툴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나중에 또 뒤에서 설명드릴 건데 이거 하는 것 있고요. 그 다음에 프로시듀얼 메시를 이렇게 익스포트 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임포스터 베이커는 풀 스페어하고 그 다음에 헤미 스페어 그 다음에 트레디셔널 빌보드라는 게 세 가지 모드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여드린 대로 반구체하고 정구체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전통적인 빌보드 형태의 메시를 세 가지 모드를 제공을 이렇게 하고 있고요.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또 알아두셔야 될 게 프레임스 XY라고 해서 여기 보시면 지금 디테일 패널에 가보면 이게 있는데 제가 이따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수치를 지정할 수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얘를 아틀라싱 텍스처를 만들기 위해서 카메라를 이렇게 미리 만들어주는데 이 값을 지정하는 거예요. 카메라를 몇 개 배치할 건지. 그래서 카메라를 이렇게 많이 생성을 하게 되면 이거에 대한 값을 캡처로 아틀라싱 텍스처를 만들어줄 때 이 수치대로 맞춰서 카메라가 이렇게 쭉 캡처한 거를 이렇게 아틀라싱 텍스처를 만들어줍니다. 근데 이거를 수치를 적게 하면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근데 이게 장단점이 있어요. 왼쪽에처럼 이렇게 프레임 XY 값을 많이 주게 되면 이게 블렌딩된 게 화면을 움직일 때 이렇게 블렌딩되는 그 장면이 되게 자연스럽게 돼요. 근데 해상도가 조금 떨어집니다. 반대로 이 프레임 XY를 좀 줄여주면 그 해상도는 되게 좋아지는데, 그러니까 움직일 때 약간 블렌딩 할 때 약간 어색함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한 12개 정도 하면은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만들 때는 그 정도로 해서 만들었고요. 그래서 워크플로우인데, 이거 여기서부터는 제가 직접 시연으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임포스터 베이커라는 게 플러그인이 설치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컨텐츠 브라우저에서 임포스터 베이커 컨텐츠에 가서 레벨을 선택해 보시면 Generate Imposter Map이라는 게 있어요. 이걸 더블 클릭을 해서 열어보시면 얘가 없이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근데 여기에다가 제가 임포스터를 만들 타겟되는 그 모델을 레벨에다 배치를 해요. 이런 식으로 배치를 한 다음에 얘를 선택을 합니다. 선택을 하면은 이쪽에 보면 디테일 패널이 있는데 디테일 패널에 보면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되게 종류가 되게 많이 있는데 이것들을 다 설명드리기에는 시간이 부족하니까 하는 거를 바로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기본에 가보시면 스태틱 메쉬를 선택해주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포이드로 이거를 나무로 선택을 딱 해줘요.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핏이 딱 되죠? 나무가 딱 사이즈에 맞게끔 핏이 되죠? 그 상태에서 어디 갔지? 자, 이겁니다. 아까 그 카메라. 이게 지금 다 카메라예요. 매트릭스 찍는 것도 아니고 아무튼 네. 여기 보시면 어디 갔지? 네, 여기 있네요. 프레임 XY 값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값을 낮추면은 카메라가 이렇게 수가 줄어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 12개 정도로 하고 얘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렌더 프레임즈라는 걸 눌러 주세요. 여기 있는 거 순서대로 이렇게 쭉 작업을 하면 되거든요. 자, 얘를 끄고 하면은 만들어졌죠? 다 된 거예요. 이게 다 만들어진 거예요. 이게 실제 메시가 이게 보게 되면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네. 이렇게 임포스터의 뭐 임포스터는 뭐 사기꾼이라고도 하긴 하는데 이제 속이는 거죠. 이런 식으로 어쨌든 진행을 해볼게요. 더 그다음에 크리에이트 스태틱 어셋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걸 눌러주시면 제가 방금 이렇게 세팅한 값이 아틀라스 텍스처를 만들어 베이커 작업을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면은. 지금 이제 좀 시간이 걸리는데 컨텐츠 브라우저에 아틀라스 텍스처가 이렇게 생깁니다. 머티리얼도 이렇게 생기고요. 그 다음에 방금 만든 텍스처가 이렇게 베이커가 돼요. 이렇게 각도별로 베이커가 되고 월드 노멀도 이렇게 베이커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신기하죠? 아, 저만 신기한가요? 네, 어쨌든 이런 식으로 베이커가 되고요. 그 다음에 어셋을 오버라이트 하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Convert to Manual Cutout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걸 눌러주시면 디버그 켜줘야 되는데 네, 여기 쇼 Cutout 디버그 모드를 켜주시면 옆에 보시면 이게 Cutout 하는 기능이 나와요. 그래서 이게 뭐 어떤 거냐면은 잠깐만요. 여기 있네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컷아웃이 되지 않는 상태에 지금 빌보드 형태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나무가 지금 이거 안에 지금 렌더링 되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 이 꼭지점을 여기서 컨트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한번 해볼게요. 이거 보시고 옆으로 하면은 이렇게 컷아웃이 되는 게 보이죠? 그죠? 안 보이세요? 보이죠? 네. 보시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걸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게 보면은 보는 각도마다 이게 다 이렇게 다르잖아요. 이걸 보면서 가끔 너무 잘 만들었네 없네. 네. 이런 경우가 생깁니다. 이런 경우 어느 뷰에서는 예를 들어서 괜찮은데 이쪽 뷰에서는 괜찮잖아요 나무가. 근데 이쪽으로 갔더니 이게 잘려요. 이런 거를 편집을 해줄 때 이걸 사용합니다.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작업을 하기 전에 근데 또 해야 될 작업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타겟 메시에 있는 머티리얼 세팅을 해줘야 돼요. 이렇게 보시면 어떻게 하냐면 그 타겟하는 이 스태틱 메시 에디터에 머티리얼 에디터를 가보시면 이 머티리얼 에디터에 맨 마지막 부분이죠. 이 부분에 임포스터 캡처 스위치라는 게 있어요. 이거를 세팅을 해주셔야 이 애가 가지고 있는 머티리얼에 노멀 그러니까 나중에 얘가 베이크 할 때 월드 노멀 아까 캡처를 했잖아요. 그런 걸 캡처할 때 이상하지 않게끔 잘 캡처를 하게끔 해주는 그런 기능을 하는 건데요. 이거를 이용해서 캡처를 하시면 이 세팅을 꼭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캡처를 하시면 되고요. 이 사용법은 사실 자세하게 설명이 여기 다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게 어떻게 해라 이렇게 다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 보시면 돼요. 그리고 아까 설명드린 대로 이렇게 뭐 어셋을 만들죠. 만들고 컷아웃도 이런 식으로 만드는데 이 컷아웃을 작업을 하는 이유는 오버드로우를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네, 이런 알파맵들이
나무 같은 경우는 겹겹이 이렇게 생기잖아요. 그런 오버드로 생기는 현상을 줄이기 위해서 이 컷아웃을 이용해서 이렇게 잘라주는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꼭 컷아웃 작업을 해주셔야 되고요. 이렇게 되어 있던 거를 이런 식으로 잘라가지고 어느 뷰에서 보든지 잘 보이게끔 네, 작업을 한 거죠. 자, 그래서 그 다음으로 이제 그러면 이렇게 만든 임포스터는 어떻게 쓰는 거냐 알아보게 되면 이렇게 만든 임포스터의 빌보드 매시를 출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볼까요? 이렇게 만든 거를 임포스터를 선택하신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컴포넌트 패널에 가보시면 프로시저얼 메시라는 게 있어요. 이걸 선택을 딱 눌러주시면 여기에 예, 프로시저얼 메시, 크리에이티브 스태틱 메시라는 게 있습니다. 이걸 눌러서 자기가 저장하고 싶은 곳에 뭐 예를 들어서 새 폴더 만들어서 테스트 만들어서 이걸 만들겠다. 그러면 제가 만든 곳에 스태틱 메시가 이렇게 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이게 스태틱 메시가 예, 온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FBX 파일로 익스포트 해요. 그래가지고 나무에다가 마지막에 예, 이거를 LOD 메시의 맨 마지막 버전에 넣어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식으로 하느냐 한번 보여드릴게요. 컨텐츠 브라우저에서 트리 2번이었나? 자, 스태틱 메시를 열어서 보면은 얘가 지금 아까 제가 만든 게 나무인데 나무에서 LOD를 보면 1번은 제가 LOD를 3단계로 나눠서 2단계로 나눠서 했는데요. 가까운 것은 0번으로 보이다가 어느 정도 거리 가면 LOD 메시를 만들어서 퍼센테이지 줄여서 이렇게 만들고요. 멀리 있는 건 임포스터로 처리를 했습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이게 보시면 제가 LOD 값을 세팅 해놨는데 가까이 가면은 이렇게 스태틱 메시가 나오고요. 멀리 가면 이제 LOD가 하나 나오고 그 다음에 멀리 있는 건 임포스터가 있게 됩니다. 감쪽 같죠? 아닌가요? 저는 이거 해보고 천재인데 어떻게 이런 걸 만들었지? 생각했었는데 어쨌든 그래서 보시면 멀리 있는 것도 이렇게 잘 보여줍니다. 그래서 임포스터가 이게 베이커가 굉장히 좋은 툴이에요. 그래서 보면 깊이감도 보이죠? 월드노마를 베이커를 하기 때문에 뎁스 값도 뽑아줘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보면 예, 되게 자연스럽게 처리를 할 수가 있는데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메시를 LOD 메시를 익스포트를 먼저 빌보드 메시를 익스포트를 해서 LOD 메시를 사용을 하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나무를 완성체를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제가 200만 개라고 했는데 200만 개가 36만 개로 줄었어요. 예, 신세계죠. 하지만 드롭콜이 걱정되는 상황입니다. 네. 이 드롭콜을 어떻게 할 것이냐. 네. 이거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대안이 HLOD라는 게 있습니다. 다들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 HLOD라는 게 뭐냐면은 히어라키컬 레벨 오브 디테일이라고 해서 계층형 LOD를 만들어주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포트나이트에서도 사용을 했고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멀리 있으면 이런 식으로 HLOD를 합쳐가지고 이렇게 드로크를 줄이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 가까이 가면 원상태의 메시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각자의 메시로 돌아가고요. 그래서 이 HLOD를 사용을 하시려면 그 월드 인포에 가보시면은 이렇게 보시면 LOD 시스템 체크해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걸 켜주시면 HLOD를 만드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인도우즈에서 히어라키컬 LOD 아웃라이너라는 걸 선택을 해보시면 이렇게 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툴이 나오는 거 가지고 이렇게 순차적으로 클러스터를 먼저 만들어요. 클러스터를 만들어서 이 만든 클러스터를 뭐 제너레이트 클러스터를 해서 자동으로 만드실 수도 있고요. 수동으로 클러스터를 하나씩 하나씩 잡아서 만들어주실 수도 있고 이렇게 만든 거를 generate proxy mesh를 눌러주시면 이 mesh가 이제 LOD로 이제 LOD 기반으로 해서 드로콜도 합쳐주고 줄여서 그러니까 합쳐서 내 mesh를 합쳐서 드로콜도 줄여주고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합니다. proxy mesh를 만들어서 네, 처리를 하는 기능이 있고요. 그래서 포트나이트에서는 이 HLOD라는 거 사용을 해서 이렇게 보면 레벨을 열어보면은 그 지역마다 이렇게 군집되어 있는 서브 레벨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그 구역마다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38만 개의 지오메트리가 있어요. 근데 이 지오메트리를 HLOD를 써서 12,000개죠? 12,900개 정도로 줄이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HLOD에서 멀리 있는 것들은 이걸로 처리를 하는 거죠. 네,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해서 줄이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아이고 죄송합니다.
저한테 생각을 해보는 게 뭐냐면 이 HLOD를 아까 임포스터 만들었잖아요. 근데 이 HLOD를 임포스터로 만들면 어떨까? 그래서 시작을 한 게 포트나이트도 이렇게 사용을 했고요. 그래서 그러면은 조금 더 퍼포먼스가 최적화가 되겠죠? 왜냐면 멀리 있는 것들을 메시를 만들 때 나무 같은 경우는 특히나 그 LOD를 한다고 하더라도 면이 많잖아요. 근데 그거를 임포스터로 만들면 어떨까? 해서 임포스터로 만들게 되었고요. 임포스터로 HLOD를 만들게 되었고요. 이 작업을 하려면 현재 가지고 있는 버전으로는 안 되실 거고요. 4.20에 업데이트가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4.20에서 이제 들어갈 기능일 것 같고요. 그래서 이걸 어떤 식으로 작업을 하느냐면은 레벨에 배치된 임포스터들을 선택을 하고 거기에 보면 속성에 가보시면 use max LOD as imposter라는 옵션이 있어요. 이렇게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게 아닌데 어디 갔지? 어머나 이건가 보네요. 네. 자 여기 가보시면 이 액터를 선택을 해서 디테일에 가보시면 HLOD라는 게 있어요. 패널에 밑에 보면 Use Max LOD 그 다음에 Imposter라는 옵션이 있습니다. 4.20에 들어갈 건데요. 이걸 켜서 만들게 되면 지금 만드는 과정이죠. 임포스터로 HLOD를 만들게 이렇게 되면은 자, 네. 이것도 한번 보여드릴까요? 네, 한번 보여드릴게요. 계층형 LOD에서 잠깐만요. 줄이고 그래서 줄인 다음에 11을 눌러서 지금 보면 바뀌는 게 보이세요? 지금 이게 HLOD예요. 그리고 얘네들은 다 임포스터입니다. 가까이 있는 건 몇이죠? 네. 실상은 아무것도 없어요. 임포스터밖에 없습니다. 이게 몇이가 그러니까 빌보드 몇이죠? 그래서 보시면 감쪽 같지 않나요? 그죠? 이게 다 임포스터로 지금 렌더링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몇이가 아니고 가까이 가면 이렇게 몇이로 바뀌고 멀리 가면 임포스터로 바뀝니다. 그래서 이렇게 HLOD를 합치게 된 거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합치게 된 것들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트랜지션 스크린 사이즈 세팅이라는 게 있는데 이 값을 세팅을 해주시면 LOD가 작동하는 거리를 세팅을 할 수가 있어요. 어느 정도 거리에 갔을 때 LOD가 생성 LOD로 바뀌어라 이런 식으로 세팅을 해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보게 되면 네, 여기 아마 이쪽에 있을 건데요. 네, 여기 있죠. 이 스크린 사이즈를 이렇게 세팅을 해주시면 화면의 한 60% 정도 화면에 이 액터가 보이면 HLOD로 바꿔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아까 보신 것처럼 이렇게 멀리 가면 지금 이게 다 HLOD로 바뀐 거 보이시죠? 근데 가까이 가면 60% 이상 되면 다시 이제 원래 메시지로 이렇게 돌아갑니다. 네, 이런 식으로 해서 드로우콜을 더 많이 줄일 수가 있었습니다. 네, 제로드를 이용해서. 그래서 이제 포트나이트를 보게 되면 HLOD를 하나만 사용해서 하게 되면 메시지를 LOD를 만들 때 이렇게 러프하게 생성이 되는데 폴리곤도 많죠? 근데 임포스터를 이용해서 만들면 이런 식으로 나무의 실루엣도 그대로 살리면서 드로우콜도 확 줄일 수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아까 보신 거죠. 그래서 포트나이트 같은 경우는 임포스터하고 HLOD를 같이 사용해서 한 씬에 한 화면에 18만 개까지 저장을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되게 중요하고 좋은 거니까 꼭 모바일이 아니더라도 PC를 하시더라도 이걸 사용하면은 굉장히 풍성한 숲을 만드실 수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걸 꼭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그 HLOD만 사용했을 때 포트나이트에서 보면은 38만 개의 트라이앵글을 가지고 있는 이 근집 지역이 보이는데 HLOD만 사용하면은 12,000개까지 줄였던 거를 임포스터까지 같이 사용하면 6,000개까지 줄였다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거죠. 예. 38만 개를 6,000개로 줄여서 그 뷰를 렌더링 할 수 있다는 건 엄청난 거죠. 이런 게 있었다는 걸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인데, 네, 팁입니다. 네. 팁인데,
이건 뭐냐면은 모바일 하드웨어 오클루전 쿼리라고 해서 전에 이제 새로 이제 제가 아까 처음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언리엔진에서 오클루전 쿼리가 세 가지 모델이 있는데 이 세 가지 모델 중에서 하나는 예전 방식인 프리컴퓨터 비지빌리티 볼륨을 해서 오클루전 쿼리 처리하는 방법하고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오클루전 쿼리 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하드웨어 오클루전 쿼리 하는 거를 두 가지가 있는데 아까 랜드스케이프 할 때 오클러더 만드는 기능이 추가됐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바로 소프트웨어로 오클루전 처리를 해주는 오클러더 만들어주는 기능이 4.20에 들어온 거고요. 들어올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모바일 하드웨어 오클루전 쿼리도 4.20에서부터 지원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포트나이트에서는 이 오클루전 하드웨어 쿼리를 사용해서 그걸 오클루전 처리를 했고요. 그래서 4.20에 지원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뭐 텍스처 LOD 바이어스라고 해서 나중에 패킹할 때 보면 텍스처 메모리가 굉장히 커질 수도 있는데 그런 거를 이 텍스처 LOD 바이어스를 이용해서 텍스처 디테일 패널에 가보시면은 LOD 바이어스라는 게 있어요. 이걸 이용해서 숫자를 넣어주시면 2의 배수로 텍스처가 이렇게 줄어듭니다. 그래서 패킹할 때 텍스처 사이즈를 조절하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다들 아시겠지만 스크린 퍼센테이지라는 걸 이용해서 그 렌더링 되는 화면 퍼센테이지를 조절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 아이폰 6라든지 6S라든지 뭐 요즘 나오는 핸드폰 디바이스들이 해상도가 굉장히 크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조절을 해서 저 같은 경우는 해당 이 레벨이 아이폰 6S에서 20프레임 정도 나왔었는데 이거를 이 퍼센테이지를 이용해서 30프레임까지 올릴 수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감사합니다. 네.